파스 만들었습니다. 서덜랜드 리바운드 단타스. 처음에 게임 잘 빠졌어요. 단타스가 빼줄 때 지금 파울이 나왔고요. 뭐 스쿼드 많이 벌어졌지만 지금 한 번도 분위기를 찾아오지 못하는 3쿼터에서의 모습이 계속 보여주는 KDB 네. 선수들이네요. 단체 두 개 단타스 선수입니다. 이제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 있는데 지금 예, 오른쪽 코너에서 뜨던 정유라 선수의 석점을 약간 좀 예, 패스를 좀 넣어주는 단타스 선수의 움직임이 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예, 정유라 선수의 컨디션이나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팀 동료들의 뭐랄까요? 예, 배려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아무래도 정민환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와서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면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네, 정민환 선수가 약간 3점을 넣었는데 지난해 2017년 3월 5일 바로 KDB 생명전 득점 이후에 좀 첫 득점이 나왔어요. 거의 뭐 1년 가까이만의 득점이 나온 상황입니다. 자, 이번에도 공도 떨어뜨렸네요. 아, 네. 빠르게 김진영 스피드. 이번엔 단타스를 챙겨줍니다. 지금 커리 선수의 드리블 없이 김진영 선수 패스한 그것이 지금 편안하게 슛을 던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. 네. 던집니다. 구슬. 리바운드 김진영. 그만큼 아주 작은 차이의 타임이 쉬운 네. 슛을 만들 수 있어요. 드리블 한 번을 치는 시간을 네. 예, 줄이는 것이 이제 그만큼 더 빠른 득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. 그렇습니다. 자, 1대1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. 커리가 던집니다. 강했고요. 그대로 벗어났습니다. 2.7초가 남았습니다. 공격권 KB. 정유진 선수가 일단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봤고요. 자, 2.7초. 김연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걸렸네요. 구슬이 던진 공 벗어나면서.